그죠? 엄청 설탕 넣은 거죠? 네? 그죠? 그래? 그러겠죠. 어, 이렇게 달 수가 없죠. 백설탕, 액상과당, 구연산, 정제수, 그레이프 프루츠 혼합액. 나한테 이런 걸 준 거야? 아니 근데 포카리 장염 걸릴 때도 내가 지금 장염 걸린다. 건강한 트와이스가 광고하니까 좋은 거, 좋은 물이겠죠? 설탕 맞냐고요? 설탕 많은지 모르겠는데 엄청 달아요. 옛날에 의식 안 할 때는 몰랐는데 설탕물이래요. 그 뭐지 이게? 이게 뭐더라? 이온음료. 숲, 예. 막, 막 흡수되는 거 아니야? 막. 수분이 막. 어디로? 아니, 몸으로 막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포카리로 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 주는 건지 알고 내가 안 된다 그랬는데 그냥 우리 올릴게요. 선곡별. 그래. 욕으로 올릴게요, 욕. 요구르? 스브스를요? 네. 자, 앞에 들려드릴게요. 3, 2, 1. 숙보. 노출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헬리니가 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헬리니보다 유지어터가 되는 일. 안녕하세요. 5월 31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소란 살 빼지 마요 였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노출의 계절 헬리니보다 더 중요한 건 유지어터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헬리니는 헬스를 막 시작한 초보자들, 유지어터는 다이어트하고 유지하는 사람들, 저는 뭘까요? 살이 급속히 찐 사람들, 요요어, 예. 자, 아무튼 인싸 용어 같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요문가, 뚠지어터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불리어터, 고인살, 피그. 이거 원래 있는 단어잖아요. 차단해주세요. 예. 아, 급돼지. 그냥 아예 직관적인 단어들도 보시네요. 예, 감사하고요. 프로 요요러. 그렇죠. 요요러나 요요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헬리니가 돼서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유지하는 거. 자, 저도 그 5월 한 셋째 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시작하신 분 있으면 저와 손붙잡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심 3일러, 네, 탱탱볼. 자, 오늘은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아무 말 드립이 난무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정신줄 딱 붙잡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소리 전문 이말년 작가와 돌아오겠습니다. 코너 전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배태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시면서 참견 가능합니다. 녹음 시간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배텐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 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프리선언 가겠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1228님, 극장에서 공포영화 한 번도 안 본 1인인데요. 친구 때문에 강제로 보게 생겼습니다. 배디는 극장에서 공포영화 본 적 있나요? 많이 무섭겠죠? 라고 했습니다. 저는 공포영화를 잘 안 보러 갑니다. 예, 무서운 포인트를 거의 예측할 수 있고
무서운 그 장치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돈 낭비다 이런 생각으로 공포 영화 장르로 만든 것들은 잘 안 보러 갑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컨저링이에요. 예. 0027님, 고급 수건을 새로 장만했는데 매일 호텔 온 기분이네요. 뿌듯. 네. 아,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고급 수건을 좀 한 세트를 썼는데 돈 좀 쓰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샤워할 때마다. 추천드립니다. 배디 쫄았냐고 하신 분들 있어요. 흔한 쫄보의 변명이라고. 아니, 저는 공포장치를 그렇게까지 느끼질 못해가지고. 이민성님, 파마했는데 망했어요. 모자 쓰고 다닐까요? 반삭할까요? 그렇습니다. 반삭해도 되는 환경이면 그게 빠르지 않겠습니까? 모자 쓰고 다니다가 어차피 한 번은 또 잘라야 되는데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모자 쓰고 다니면서 계속 덥수룩해질 거 아니에요. 자를 때까지. 여름인데. 반삭 추천, 시원하게. 김예슬님, 여름 휴가 제주도 티켓 구매했습니다. 사회에서 만난 친구 넷이서 가는데 여행은 처음이라 올 때 왼수돼서 오진 않을지 걱정되네요. 라고 했습니다.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왼수되면은 이게 진짜 많이 꼬이는 건데, 싸우는 건 확정적이고, 예, 최대한 피해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고준기님, 콩형 수준으로 발음이 안 좋은데요. 발음 연습 어떻게 하면 좋죠? 발음이라는 게 꼭 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목소리, 혀, 뭐 다 연관이 됩니다. 자신감,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거. 너무 급하게 막 많은 걸 쏟아내려고 하면은 발음이 꼬일 때도 있고. 그냥 신문이든 책이든 눈에 보이는 모든 글자를 스타카토로 천천히 그냥 아주 일괄적인 속도로 쭉 읽는 것을 하시다 보면 은근히 괜찮아질 겁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저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생활 속에 문득 궁금한 그것을 대충 판단해서 아무 말로 답해드립니다. 만화가 이말년에 말년이 편한 갑을판단소. 영화감독을 꿈꾸는 웹툰 그리는 인류 스트리머 이말년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네. 요즘 창작 욕구가 흘러넘쳐서 독립영화 제작 준비를 하고 계시다던데. 예. 이거는 그냥 제 개인 방송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한 거예요. 아, 시나리오 쓰면서. 시나리오 쓰면서. 네, 조우민 작가님하고 같이 시나리오, 그 영화 시나리오를 하나 썼거든요. 저예산 독립영화입니까? 조우민 작가는 그래도 영화들이 다 완전 네. 블록버스터 천만 영화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이 저예산이 아니에요. 무예산. 무예산. 예산이 없어요. 기부금도 없고? 예. 그리고 기부금 받으면 또 갚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미안한 감정이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받아요. 기부금도. 그러면 제작할 때 뭐 밥값이라는 건 최소한의 경비들은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우도 안 써요. 누굴 쓰죠? 저, 조우민 작가님. 아, 두 분? 네. 2인 영화예요? 버디무비? 여러 배역을 해야죠. 아, 1인 몇 역?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예. 의상은 자막으로 대체합니다. 무슨 역할이라고. 뭐 슈퍼주인이면 슈퍼주인 말했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알맹이 아닙니까? 내용 아닙니까? 알맹이도 있지만 우리가 영화를 보는 이유는 예. 체험 아닙니까? 스토리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실감이 나야 되는데 그거를 그 연 그 학예회 연극하듯이 이렇게 팻말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에 걸고 나 슈퍼주인. 학예회는 그래도 좀 의상이 좀 갖춰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이 영화는 그냥 평상복. 평상복으로. 뚱티를 입을 수도 있어요. 마침 그날 촬영 날이 내 뚱티 입는 날이었으면 뚱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감이 하나도 안 나겠는데요? 그거를 메꾸는 게 연기자의 과업이죠. 아, 그걸 넘을 정도로 연기를 네. 잘해야 된다. 네. 무예산 영화면 일단 흥행은 무조건 플러스네요? 무조건 그 흑자죠. 그쵸? 예. 무조건 흑자죠. 그렇군요. 흑자 행진을 할지도 몰라요. 영화를 제가 계속 찍는다면. 아, 그럴 수도 있네요. 네. 네. 근데 제가 캐스팅되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죠? 그거는 이제 그 섭외 시도할 것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아마. 아, 그런가요? 아직 그
확정은 아니고요. 아.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아, 그래요. 제 그 역할은 뭡니까? 까먹었는데 뭐 보도하는 거예요. 아, 뉴스? 예, 아나운서 뉴스. 역할? 예. 여기 대본에 써있네요. 그 작가님이 감명 깊게 보셨나봐요. 제 그 시나리오를. 예. 그대로 그 장면을 그대로 적어오셨나. 요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그 긴급 속보입니다. 강원도의 한 야산에서 연예인 김기열 씨가 담금주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이런. 예. 굉장히 티피컬한. 예. 이게 클리셰 그 자체의 앵커 역이네요. 시작이 무예산 영화였고. 예. 요즘에 뭘 좋아하느냐? 그 니즈, 대중들의 니즈를 계속 그 따라가다 보니까. 예. 아, 초능력이다. 영웅 능력. 그 마블 영화 같이. 예. 근데 CG를 넣으려면 너무 힘드니까 못 부수는 게 아니고 초음파 이런 거. 아. 초음파나 뇌파로 싸우자. 아. 그래서 영화 제목이 뇌파 대 초음파예요. 아, 염력 대결? 뇌파 vs 초음파. 아하. 공격할 때도 뇌파로 공격하게 되면 픽 쓰러지면 이게 먹힌 거거든요. 기술이. 프로페서 호민 그겁니까? 프로페서 X 그 엑스맨에 나온 주호민 작가와 닮았다는 얘기 많이 벌써 했잖아요. 벌써 마블이 베꼈나요? 베낀 지 거의 15년 넘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원작으로 치면 거의 수십 년 되지 않았나. 큰일인데 빨리 들어가야겠는데요, 촬영을? 무예산이면 차라리 코스프레 하는 분들 섭외해서 실감이라도 나게 하자. 안 돼요. 안 돼요? 또 보상해드려야 돼요. 잘 되면 다 보상해드려야 돼요. 그렇군요. 저는 그냥 우정 출연?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요? 좋은 경험만 하고. 제가? 얻어가시면 아, 좋은 경험. 저 이런 경험 많이 했는데 굳이 여기서 경험해야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미안하실 수도 있나요, 근데? 이걸 제가 해드리면? 그럴 수도 있죠. 저희는 미안 마일리지 적립하면 돼요. 예, 미안할 수 있죠, 충분히. 많이 미안할 수 있겠죠? 예. 예. 자, 저 그 조진웅 씨랑 연기했던 거 아시죠? 어디서 하셨어요? 국가대표 2요. 아. 아, 국가대표. 예. 그쵸. 그쵸. 예. 많이 미안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해드리면. 거물 연기자신데. 그쵸. 여기. 이미 그 상업영화 2회 출연. 목소리까지 합치면 3회 출연. 예. 그러니까 이거 할 기회비용으로 땡파 온라인 4를 할 수도 있었던 건데. 하고 있죠. 땡파 온라인 4 나왔나요? 그럼요. 아. 나온 지 좀 됐어요. 아, 5. 생파 온라인 5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자, 이말년 작가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이정주님, 말년 작가님 작업실 옮기셨던데, 얼마 전 달순의 옥탑방에서 회식한 것처럼 말년 작가님 작업실에서 배텐 회식 가나요? 가능합니다. 갑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넓어요? 꽉꽉 들어서 이제 앉으면은 괜찮습니다. 옥상 있나요? 옥상 없어요. 옥상 없고 그냥 한 층만. 아, 층 전체를 빌리셨어요? 그 건물이 안 커요. 한 저희 베텐 스튜디오로 치면 베텐 스튜디오 두 칸 분. 그래도 꽤 널찍하네요. 네. 거기에 뭐 방은 따로 없으시고. 네, 그 하나로 돼 있는데 이제 막 뭐 가구 놔져 있고 막 책상 놔져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 좀 시끄럽게 해도 됩니까? 네. 마피아 게임 됩니까? 예. 시끄럽게 막 하셔도 돼요. 그래요? 막 시끄럽게 하세요. 조만간 한번 가야겠네요. 그리고 오신 김에 그 이거 녹음 따야겠네요. 긴급 속보입니다. 방금 한 거 쓰세요, 그냥. 아니,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래요? 네. 아, 맞네요. 알겠습니다. 주시훈 아나운서님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데리고 오셔야 돼요. 여자 아나운서 역할. 아, 장혜원 아나운서님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요. 저희 허가 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그거요? 방송국에서. 그 차장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제가 허가 업무까지? 대행으로? 네. 진짜 미안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아, 그건 좀 커지나요? 그럼요. 그러면 여자 목소리를 좀 해주세요. 제가? 예. 배디님이. 아, 그게 더 미안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이게 어렵네. 미안 마일리지가 더 커지는 건데. 미안 예. 그레이드를. 아, 그냥 마일리지 쌓아놓으시면 돼요. 아, 근데 또, 그거 쌓아놓으면 또 다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요. 자, 가볼까요? 네. 네.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말년 작가가 아주 주관적인 견해로 판단해드립니다.
평소에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궁금했던 가불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그리고 금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가불 달고 써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되는 분들 중에서 선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때우기용 코너 속의 코너, 유쓸모 발전소. 여러분도 집에 굴러다니는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이 있으시면 말머리 유쓸모 달고 의뢰해주세요. 쓸모를 찾아드립니다. 사진과 함께 금요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요즘 점점 쓰레기들이 그냥 저희한테 오고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기부받고, 물품 기부받는 곳에서도, 예. 그게 또 골치래요. 물품 기부받으니까, 물품 분류 작업을 그곳에서 합니다. 예. 사람들이 잔뜩 들고 와서, 이거 기부요. 그러면, 아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보다 보면, 사실상 쓰레기로 분류해야 될 것들도 섞여 있다. 예.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게 네.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안 보는 책, 그, 기증받고, 이제, 그런 데 있잖아요. 네. 책을 안 보는 책인데, 못 보는 책을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쵸. 그리고 거의 폐지가 같이 온다거나, 이런 네.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막, 한, 막, 79년도에 출판한. 그렇죠. 무슨 대백과 사전을 내면. 예. 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 예. 읍니다, 막, 이렇게 적혀있는데. 베텐을 들어보았읍니다. 네. 이런 느낌. 자, 유재열님인데요. 저는 커피를 자주 사 마시는데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마실 때 컵 홀더를 줍니다. 두꺼운 종이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라 그런지 다 먹고 그냥 버리기가 좀 아까워서 어쩌다 보니 모으고 있습니다. 컵 홀더 쓸 데 있을까요? 지금 제 눈앞에 컵 네. 홀더가 이렇게 끼 있는데요. 이분이 보내주신 건 아니고 저희가 사실상 버려진 것들을 주워온 거죠? 네. 예. 이게 컵홀더 안쪽이 네. 그 골판지처럼 울퉁불퉁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아, 흘러내리지 말라고? 네. 요거를 방지. 어떻게 좀 보호용으로 이렇게 좀 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뜯어가지고. 어디를 보호하죠? 뭐 포장할 때 이렇게 같이 싸드려. 아, 약간의 그 우툴두툴한 것은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방음벽처럼 이렇게. 아, 그 임방하는 분들이 요즘 그 방음 때문에 골치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윗집, 아랫집 층간 소음이 워낙 크니까 예. 소리 지를 때도 있고. 그래서 방음 설치를 하자면 뭐 막 수천만 원 들고. 예. 근데 이걸 발라라. 아니,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입 앞에다가. 입을 막아라? 말이 나오는 즉시 방음. 아. 바로 흡음. 근데 이거는 이제 저기 푸드코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투명한 약간 입 가리개 같은 거를 차고 계시잖아요. 왜냐면 그거는 약간 침이 튈 수도 있고. 아, 그러네요. 위생 문제로. 근데 이거는 그 소리라는 건 반사가 돼서 튀어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끼고 한다고 해봤자 네. 방음이 될 리도 없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인방에서 소리 지른다는 건 인방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지르는 건데 네. 방음이 정말 잘 돼버리면 소리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하긴 입 막고 말하면 되죠. 방음. 그렇죠. 아니, 말을 안 하면 되죠. 그럴 거면. 네. 멍청한 소리였네요? 예. 저희 그, 지금, 분리수거, 그, 거의 쓰레기에 가까운 거 온다고 해도, 예. 지금, 해결까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딱 처음에 보자마자, 예. 그 생각도 했었어요. 이게 되게 이쁘거든요, 모양이. 겹쳐요, 여러 개. 여러 개. 모아가지고. 예, 예. 뜯어서? 그래, 소영이가, 아니요, 안 뜯었어요. 안 뜯은 채로. 수영이가 무슨 책 만드는 법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탁탁 해가지고 하면은 책이 돼요. 작은 책? 네. 메모장으로 만들어서 쓰는 거. 아, 이걸 메모장으로 써라. 여기는 사실 그 커피 업체에 광고나 뭐 디자인 같은 것들이 잔뜩 들어가 있어서 약간 그 옛날 서적, 그죠? 네, 네. 그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에 나오는 성배 일지 같은 오래된 서적 같은 느낌은 납니다. 그리고 황토색이고 그리고 책 그 기증하는 데다 기증하세요. 그 안 쓰는 책 해야 되는데 못 쓰는 책을. 예. 그냥 막을까요? 네. 자, 아니 빛바랜 이 느낌은 참 좋아요, 그죠? 네. 좀 마징가제트 같기도 하고요. 이런 느낌도 들고.
이걸 해야 마징가 Z 같겠죠? 세로로 줄이 있으니까. 아, 이건 타노스 같나요? 뭘 하면 좋을까요? 저희 죄송한데 지금 밖에 그 네. 아주 어린 학생들이 견학을 와 있습니다. 아~ 저희가 하는 짓을 보면서 네. 저희 그 견학 학생들이 오면 그 인솔하시는 저희 SBS 직원이 계세요. 네. 설명해주는, 안내해줘. 아~ 지금 저분들은 배성재 텐 방송 중인데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밖에서 저희 커플더 껍데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커플더 껍데기 저희가 뜯어서 지금 얼굴에 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 아이들 데리고 딴 데로 가셨어요. 얘기들이 그 학생들이 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역시 스피스. 알찬 방송. 네, 방송 중인데 쓰레기를 들고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 배트님 뭐예요, 선생님? 예. 자. 좋은 거 배워가네요. 네, 학생들이. 네. 자, 이게 정말 쓸데없습니까? 태울까요, 그럼? 차라리? 태울 때 뭐 또 태우면은 태움의 되게, 재미도 있죠. 네, 그 태울 때 그 모양이 좀 멋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일그러지면서 화르르 그런 느낌을 보면 또 어 세로로 길게 잡으니까 때리기가 딱 좋네요. 아니 북어 같아요. 아 북어 안주로 돼요. 아 안주로 된다. 안주 흉내. 저 깜짝 놀랐어요. 노가리 같아가지고 순간. 아, 안주 흉내. 예. 네. 노가리 만들려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접으신 거? 아니 저도 어쨌든 뭔가 기 막힌 발견인데요? 손에 좀 익게 하기 위해서 세로로 좀 길게 접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내보세요 한번. 노가리 두 마리 나왔습니다. 호프집에.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그거네요. 그 축구장 영국이나 유럽에 가면은 네. 축구 열리는 날 축구 경기장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그 핫도그 노점상들이 생깁니다. 아. 거기다 진짜 간단하게죠. 빵 구워서 소세지 넣어서 그냥 줘요. 아, 네. 바로? 네, 근데 그 종이를 이런 걸 써요. 아. 네,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툭 얹어서 툭 줍니다. 그럼 먹고, 이제 이걸 버리긴 쉽잖아요. 예. 네. 아, 그러면은 외국 거기 그 경기장 근처에서 들고 다니면 사먹은 것 같이 보이겠네요. 아, 돈 쓰지 않고 네, 햄, 핫도그 먹은 것 같이. 경기, 유럽 축구 경기 관람 문화에 익숙한 사람처럼 보이게 네. 만들 수 있는 아이템. 그리고 쓸 땐 쓴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죠. 나도 핫도그 먹을 땐 먹는다. 그리고 이거를 길이나, 길에 아무데나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안 되죠, 안 되죠. 손으로 들고 다닌다. 갖고 다녀서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노가리로 팔아야죠. 왜 버려요, 아깝게. 아. 이게 근데 이 색깔이 조금씩 다른데 노란색이 빛깔 나는 게 진짜 노가리 같네요. 알겠어요. 아직 독감 다 나으신 거죠? 완쾌됐어요. 완쾌됐고 알겠습니다. 짭가리라고 하시면 되고. 자, 아, 이거를 그 영국 축구장 근처에서 하려면 비행기표가 필요하네요, 또. 힘드네요, 그게 또. 알겠습니다. 자. 또 뭐 만드시는 거예요? 넉넉하게 드리려고요. 아 가져가서 드시려고. 아 여러 세 개 먹을 수 있게? 네. 집에 가서. 아, 여러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실 때 끼워주는 그 컵홀더. 그 개인 방송 하시잖아요. 네. 그 거기 뒤에다 걸어놓으세요. 이렇게. 대전에서 왜요? 만들었던 거. 왜요? 저희 집에 많거든요. 소영이가 만든 것들 막 집에 막 다 걸려 있거든요. 네네. 여기저기. 아 소영이가 만든 거는 그 걸어놓으시고 저는 소영이 아빠가 만든 거를 뒤에 걸어놔라.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아메리카노의 10cm.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범이라도 될 걸 그랬어. 그렇죠. 네. 자. 아, 순간 욕으로 보여가지고, 저도 모르게 저걸 뒤에 놓고 싶었어요. 네. 네, 자, 하시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이크 들어간다. 10cm의 아메리카노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독감이 올 맞나? 이렇게 그 쓰레기 활용법만 물어본 사람밖에 없어? 좀 아니, 제 생각에 애초에 물어본 사람이 없어서 작가님이 그냥 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이렇게 그 지난번에 나왔던 거 뭐죠? 좀 뭔가 아 이거 버릴만 버리긴 좀 그렇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돼. 이건 무조건 버릴 것들만 그냥 보냈잖아. 이거 못했네요. 이거요?
버리라고. 이걸 누가. 아니, 이게 사연이 다 웃긴 게, 버리기엔 좀 그래서 모아두고 있는데, 이걸로 시작해요, 항상. 아니, 그걸로 시작해야 돼. 이거는 버리기엔 그래서가 아니잖아. 하나도 버리기에 그렇지 않은데. 100% 버리는 거 아니야. 버리고 있는 게 이상한 사람인 거잖아. 근데 모으시더라고요. 왜 자꾸 쓰레기만 물어봐? 그동안 사연 나온 것만 모아도 뭐 하나 만들겠다, 공작. 2부 들어있습니다. 오케이. 폐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말년 작가와 함께하는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했던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잘 보시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병준님. 저는 6월에 하프 마라톤 대회에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신문사와 지역민방에서 취재도 하고 촬영도 한다는데 그럼 TV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힐 수도 카메라에 찍힐 수도 있으니까 표정관리를 잘하고 싶은데 하프 마라톤 뛰어서 웃는 거 가능할까요? 마라톤 준비하면서 러닝머신을 뛰고 있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뭐 씹은 표정이더라고요. 과연 마라톤을 웃으면서 뛰는 거 가능할까요? 와, 6월에 하프 마라톤이면 엄청난 고생이네요. 예. 야. 되게 자신 있나 봐요. 완주를 걱정할 것 같은데 보통. 그렇죠. 웃으면서 뛰는 거를 걱정하시는 거 보면 완주는 뭐 기본 그냥. 6월에 마라톤 뛰면서 웃으면 더위 먹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좀 무서울 것 같은데. 그죠. 저는 그리고 마라톤 경기를 올림픽 때 좀 몇 번 보긴 한 것 같은데 웃으면서 뛰는 사람 못 봤어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뭐 메달리스트들이 마라톤 올림픽에서 이제 메달을 따고 마지막에 트랙 돌 때 막 감격하고 약간 웃으면서 도는 분들도 있죠. 네. 네. 그리고 의외로 진짜 메달 가능성이 높았던 후보가 실수로 넘어지거나 뭔가 사고를 당했을 때 다시 일어나서 밝게 웃으며 뛰는 게 화제되고 뭐 그런 거 있었습니다만. 네. 아, 채팅창에 나쁜 분이 있네요. 못생기면 안 찍힌다. 못생기면. 조커 분장을 하고 뛰어라. 찡그리고 있어도 웃는 것 같게. 네. 입을, 웃는 입을 그려라. 그 한술 더 떠서 그 초반 오프닝에 나오는 가면 쓰는 거 어때요? 광대 가면. 아, 그건 약간 찡그리고 있지 않나요? 아, 웃는 걸 골라서? 그 웃는, 네. 아, 하회탈? 아니, 아니, 그 피에로 그 가면. 웃는 피에로? 네. 덥지 않을까요? 6월인데? 마라톤 완주도 힘든데 그거 쓰고 호흡이 될까요? 병준님 이 정도는 감수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네, 웃는 거 생각하실 정도면. 각시탈 추천한다고 하신 분 있고. 근데 하프마라톤이면은. 그러면 사진은 100% 찍힌다. 라고 하신 분 있고. 그거 가면 쓰면요? 조커 분장이나? 그렇죠. 웃으면서 뛰면 진짜 무서울 수도 있겠는데. 사진 찍히고 싶으면 뒤로 뛰어보세요, 한번. 아, 그 아침에 뒤로 뛰시는 할아버지님들처럼? 아, 그러다가 근처 나무 있으면 엉덩이를 또 치고 등 뒤로 박수 치면서. 박수 치면서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아, 그러면서 하프마라톤 완주하면? 그건 사진만 찍히는 게 아니라 뉴스에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한 번씩 소리 칵. 그건 뭐죠? 그거 한 번씩 하시던데요, 어르신들? 막 이러시던데. 뭔가 뱉기 직전 소리 아닌가요, 그거는? 그냥 뱉는 거랑 상관없이 무슨 그 일발마 같은 느낌? 아. 네. 아, 그렇게 뉴스 나올 거면 네 발로 뛰자라고 하신 분도 있고. 까, 그건 이말년 시리즈 아니냐고. 그런 느낌? 기합을 넣는 소리. 예, 뭐 그런 느낌도 있고. 헛 이런 느낌. 마라톤 웃으면서 뛰는 거 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자연스럽게 이게 표정이 내려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숨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20kg인데 이거를 어떻게? 그리고 이게 촬영이나 사진 찍는 타이밍을 알면, 그 우리가 놀이기구 탈 때도 어디서 찍는다 대충 알면 거기서 웃거나 뭐 이제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하프 마라톤 뛰는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 정도 동안
어디서 찍을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내내 웃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저는 같이 똑같이 땡볕 날에서 두 시간 동안 안 뛰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웃으면서 못 있어요. 한 시간 반 동안. 햇볕 때문에 찡그리고 있지. 그렇죠. 그렇게 안 돼요. 네. 아, 그건 이봉주도 못한다라고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봉주 선수는 조금 약간 네. 청맨과 조금 닮은 부분이 있는데 저 원래 약간 웃는 성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별명이었어요. 이봉주 선수. 아, 신봉주? 네. 태계 이황. 그도 별명. 닮으셨어요. 예. 태계 이황. 눈에 다 관련된 별명이었어요. 신봉주, 말봉주, 퇴창맨. 그때 아마 스카이라이프 말하면 안 되죠? 네? 아무튼 그. 네네. 땡땡. 땡땡이 라이프. 그거 광고할 때였을 거예요. 그렇죠. 요거 네. 웃으면서 뛰는 거 불가능. 불가능? 네. 오케이. 자, 다음 분 볼까요? 강주빈님입니다. 전 양쪽 귀를 뚫고 손가락에 KJB라고 문신도 했는데요. 저희 집이 매우 엄합니다. 25살까지 염색도 못하겠는데 부모님께서 새치 염색하면서 겨우 허락됐을 정도예요. 그래서 독립하고 고향 떠나면서 몰래 했는데 엄마가 일주일 정도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귀랑 문신 전부 엄마한테 안 들키기 가능? KGB? KJB. 강주빈님입니다. 아, KGB는 KJB. 예, 저기 또 CIA의 대척점에 있는 분들이었고. 그 맥주 이름 아니에요? 맥주도 있죠. 맥주도 예. 있죠. 양쪽 귀를 뚫고 귀는 그냥 빼면 되고 그죠? 귀걸이 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국이 뭐 이렇게 많이 나나? 귀에 자국은 있을 수 있죠, 그죠? 예. 근데 뭐 났다고 하면 되고. KJB 손가락 어디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이제 막 이런데 그 첫 마디에다 하지 않나? 첫 마디라고 하나 여기를? 아 이렇게 그럼 주먹 쥐면 딱 보이겠네요. 예. 그럼 엄마 앞에서 주먹이 안 보이게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되겠네요. 손바닥 쪽을 위를 향해서. 그죠. 이렇게 항상. 항상 이렇게 돈져. 돈져 느낌. 엄마 돈. 어? 어? 어렸을 때 그거잖아요. 뭐요? 엄마 100원만. 왜? 뭐 딱지 사게. 무슨 딱지? 코딱지. 그 있잖아요. 아, 저 맨날 하는 거? 전 안 해봤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항상. 전 안 해봤는데 뭔지 확 오네요 직관적으로. 안산에서만 했나? 있었는데. 예. 아 근데 그거 할 때는 보이잖아요 엄마한테. 그죠. 손가락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굳이 더 이상한데. 더 이상. 굳이 안 하면 되는데 그죠. 그렇죠 그렇죠. 손을 그냥 항상 이러고 다니세요. 아 계속. 나 돈 없어요 이 느낌. 좀 펭귄 같기도 하네요. 엄마가 왜 그러고 있니 그러면? 돈이 없어서요? 결려? 결려서. 하고 있다 보면 진짜 결리지 않을까요? 엄마가 뭐라고 하면 결리다고. 근육통 있다고. 아 그럴 거면 뒷짐지고 영감놀이 해라. 네 엄마 앞에서 에헴 네. 오셨습니까? 엄마가 이게 뭐니? 해서 하면 손바닥을 위로 보이게 하고 네. 기절. 엄마 기절. 자, 차단해 주시고요. 네. 자, 워낙 소꿉놀이로 그 부모님과 아이의 그 몸싸움을 많이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네, 하지만 이 강주빈님은 어르신이니까, 엄마가. 아이와 엄마의 싸움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페륜맨이라고 하신 분이고. 아, 저는 이제 만화로 만들어지면 또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실제라고 생각하니까 바로 폐륜이 되니 네. 네. 그런 상황이죠. 금요일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하십니다. 네. 귀는 강주빈님이 이름을 보니까 여성분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아 근데 또 이게 남성분일 수도 있어서 그런가요? 그럼 머리가 길면 이렇게 가리면 아주 간단한데 남자분이면 귀를 헤드셋을 계속 쓰고 다니는 건 어떨까? 아 계속 덮게. 예. 예. 오버이어 헤드셋. 안 들리게. 예. 안 보이게. 밥 먹을 때도 엄마랑 같이 다니면서 계속 헤드셋으로 귀에 땀 나게. 그리고 리듬에 취하세요. 음악 듣는 거.
아, 엄마 앞에서. 손도 평상 일주일 내내 올렸어. 어머니께서 느낌을 타세요. 예, 어머니께서 그 독립한 강주빈님 집에 온 보람이 없네요. 엄마가 왔는데 계속 이거 끼고 소리도 안 듣고 뭐 같이 공유하는 게 전혀 없이 춤추면서 아, 손바닥 최대한 아래로. 아, 쟁반춤, 접시춤. 여전히 폐륜에서 못 벗어나온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춤추는 거는? 이것도 못하면은 안 되죠. 그 정도면 어머니가 108배 하러 가신다고. 아들을 위해서. 같이, 그럼 같이. 여보, 108배. 여보, 애가 이상해. 아, 같이? 네. 아, 어머니랑 절에 가라. 네. 그래서 108배 하러 가실래요, 어머니? 그래가지고 같이. 템플스테이. 아, 템플스테이 일주일 동안. 아들아, 병원 가자. 근데 헤드셋은 꼭 차고. 헤드셋은 하고. 네. 그러면 엄마한테 안 들키기 가능. 캣푸드님이 이마에 엄마 이니셜을 새겨서 시선을 분산시키자. 좋네요. 네. 그래요. 머리 기르고 긴팔 오버핏을 입어라. 약간 그 이렇게 겨울에 손 실 때처럼 소매가 손보다 가려지는 거죠. 예. 아, 장갑을 껴도 되겠네요. 아. 키를 해줘요, 엄마. 아, 계속 오븐 장갑? 네, 오븐 장갑을 계속. 그냥 장갑 더운데 그 두꺼운 오븐 장갑. 계속 어머니에게 일주일 내내 쿠키를 대접해라. 네. 오븐 장갑은 쿠키만 한 게 아니라 빵도 구울 수 있고. 그쵸, 빵. 예, 온갖 요리를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루는 빵, 월요일 빵. 네. 어머니에게 쿠키. 계속 뭔가를 요리해드려라. 예. 네. 아, 그게 은혜 갚는 길이에요. 아, 엄마, 나 골키퍼 할래 하면 어떠냐? 골키퍼 장갑을 껴라. 엄마랑 축구. 그래서 엄마 슛해. 나 골키퍼 할게. 굉장히 어머니가 좋아하실 수도 있겠네. 제일 좋은 거. 야구예요, 야구. 귀도 가려져요. 헬멧. 아. 장갑에. 장갑은 타자도 끼고 또 투수나 야수여도 글러브는 끼기 때문에. 최흐처럼 헤드기어를 써라. 오. 자, 그럼 정해졌네요. 월요일 제빵교실. 야구교실. 아, 용접교실 추천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용접 많이 가릴 수 있다. 수요일 DIY. 아, 스파링 추천하신 분도 있고요. 스파링. 스파링은 뭐죠? 스파링 권투. 아, 복싱. 그 헤드기어도 써야 되고 글러브도 써. 목요일 끼고. 복싱. 뭐 이렇게 하면 되네요. 예. 하루에 하나씩. 그렇군요. 알차네요. 검도도 있고. 역시 스포츠를 가까이 하면 장비 때문에 나의 그 숨기고 싶은 것들을 가릴 수가 있다. 교훈을 또 얻게 되는군요. 알차네요, 일주일이. 끝. 가능. 가능. 네. 강주빈님, 가능.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리쌍의 광대. 아요. 이러니까 자꾸 쓰레기 보낸다고. 자, 뒤에 겁니다. 네. 자, 마이크 갑니다. 배성재 10, 말년이 편한 가불 판단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날티레님의 가불 판단을 해볼까요? 집세, 교통비, 핸드폰 요금 제외하고 한 달 동안 순수 용돈 5만 원으로 살기. 가능, 불가능. 대신 평일 점심은 회사에서 공짜로 줍니다. 가능하면 해보려고요. 집세, 교통비, 핸드폰을 빼면은 사실상 다 가능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돌아올 때 핫도그 먹고 싶은데 참아야 되는데요? 핫도그는 5만 원이 있으면 몇 번은 먹을 수 있지 않나요? 30일 동안 5만 원이면은 얼마죠? 3, 7, 10일. 한 1,700원 정도 쓸 수 있어요. 1,700원. 네. 핫도그, 치즈 많이 들어있는 거 못 먹겠는데요? 아니, 매일 나눠 먹는 거 아니고, 네. 핫도그를 매일 먹어야 되나요? 아, 근데 핫도그에만 그렇게 쓰면 딴 것도 못 쓰잖아요. 가능? 핫도그는 일주일에 두 번 이하로 줄이고. 그럼 핫도그를 일주일에 두 개로 빼면 3,500원. 3,400원. 3,500원.
핫도그로만 10,000원 가까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5만원 있는데 10,000원을 핫도그 먹는데. 왜 핫도그가 나온 거죠? 출퇴근할 때 제일 많이 보이잖아요. 핫도그가? 네. 오히려 그 토스트나 네. 그런 게 더 많이 보이지 않나요? 떡볶이집이나 붕어빵. 이야, 첩첩산 중이다. 핫도그는. 근데 핫도그 먹다가 음료수 먹고 싶어지잖아요. 네. 목 맥히잖아요. 그 설탕 그 입자들이 목을 막 자꾸 찌르잖아요. 이러면 또 음료수 할 때 또 10,000원, 한 달에 10,000원 들어가고. 핫도그 집에 음료가 없나요? 아예? 제공되는 무료 음료가? 물 같은가요? 네. 떡볶이집에 오뎅 국물은 무료이듯이. 아, 근데 핫도그 먹으면서 물 마시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런가요? 콜라는 있어야 됐나? 아무리 없어도 그 핫도그 먹을 때 음료수는 먹어야죠. 지금 날티레님은 한 달 순수용돈 5만원으로 살기입니다. 네. 네.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며 살기가 아니라 네. 생존. 생존 가능입니다. 뭐 생존으로 하면은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뭐 물리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죽어있겠죠. 아 이게 과연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한 달이다. 다 옆에서 핫도그 먹고 있는데 자기는 못 먹어요. 라면을 먹어 어떨까요? 옆에 다 라면 먹는데요? 어떻게 옆에서 핫도그를 먹는데 네. 핫도그 대신 라면을 먹는 거죠. 라면이 더 비싸요. 더 비싸요? 아니 컵라면 같은 건 그렇게 안 비싸요. 아 컵라면도 편의점. 컵라면도 1,000원 넘어요. 아니 핫도그보단 싸잖아요. 그래도 아 별 차이 안 나요. 이거는 만 원의 행복이 예전에 일주일 동안 만 원으로 살기를 했잖아요. 네. 5만 원으로 한 달이면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 사기 프로그램이에요. 말도 안 됩니까? 그 맨날 주변 사람들한테 빌붙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기생해서 사는 건데. 전 그 어렸을 때도 그 프로그램 보면서 이거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 너무 기생하는데. 아니 뭐 맨날 뭐 잠깐 뭐 이런 식이에요. 잠깐 예. 뭐 해주고 일 한 뭐 5분 해주고 한 입씩 엄청 크게 먹어요. 한 5,000원 가량을 먹어요. 네.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만 원의 기생이라고 하시고 네. 있는데. 은근히 근데 그거가 재밌잖아요. 네. 그렇긴 빌붙기. 네. 예. 남들에게 도움받기. 이게 사실 재미 포인트이기도 했기 때문에. 네. 예. 그 지금 MBC에서 그 침착한 주말 하고 계시면서 지금 MBC 디스하신 거예요? 소신 발언하신 겁니까? 디스한 겁니까? 네, 그건 좀 심했어요. 그거는 진짜 카메라 없었잖아요? 예. 찍는 카메라 없었으면 아무도 그렇게 한 입 그렇게 먹었죠? 바로 싸웠나요? 바로 땀싸리기 나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 끼 줍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끼 줍쇼는 뭐죠? 이렇게 예.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서 예. 한 끼를 얻어먹고 나오는 거죠. 연예인들이. 아. 저녁 식사하면서 이제 얘기도 하고 섭외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 사는 이야기. 그렇죠. 아 그냥 무턱대고 네. 해서 네. 알아보는 건 뭐 어쩔 수 없고요. 연예인을 알아보는 건. 그건 괜찮죠. 오히려 이제 어필을 합니다. 아. 예, 침착맨이면 띵동 한 다음에 거기 이제 얼굴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예. 저 아세요? 아. 저 침착맨인데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이제 어? 뭐 이러면서 같이 먹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띵동 했어요. 근데 이제 자취방이에요. 저희 좀 한 끼 좀 주실 수 있나요? 아 들어오세요. 예. 그래서 라면을 대접해요. 컵라면을. 되죠. 예. 됩니다. 그래서 먹으면 이제 컵라면 먹으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얘기 하는 거죠. 가는 거예요. 아 살아가는 얘기. 예. 그래서 라면 편이 있었나요? 라면 편이 아마 있었던 거. 아, 실제로 걸로. 있었어요. 예. 아 완전 리얼리티가 있네요. 그렇죠. 토크하는 거예요. 그거 해야겠다 저. 제작비 안 들 것 같은데. 뭐요? 개인 방송에서. 좋네요. 한 끼 줍쇼? 예.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아, 근데 개인 방송에서 카피하겠다? 저는, 한 입 주쇼. 한 입만 먹기. 아. 저희가 그. 한 입의 행복. 저희가 그, 베텐러들의 추천으로, 예. 그 품맥골 코너로, 예. 한 골 줍쇼라는 걸 하려고 그랬었어요. 아. 예. 예. 요즘 경기장마다 찾아다니면서, 예. 뭐 이제, 중계도 하고 그 근처에 뭐 맛집 있으면 얻어먹고 네. 뭐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왜요? 예? 왜요? 너무 비슷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가능. 가능? 네, 한 달 용돈 5만 원 가능. 가능. 표절 줍쇼로 가신 분들 있고. 아, 지금 그 아이디어 꽂힌 거예요? 한 끼를 그걸로 해결하겠다? 네. 지금 지금 사무실도 옮기셨는데 거기 한 군데씩 다 돌아가면서 예. 컨텐츠로 깡통도 준비하려고요. 왜요? 그 테이크아웃 반합 반합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선물 주고 싶으신 분 누구에게 드리겠습니까? 별로 주고 드리고 싶은 분은 안 계신데. 강주빈님 드릴게요. 강주빈님? 네. 손가락이 KJB. KJB님. 하신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이말년 작가님 다음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선물 뭐예요? 컵홀더예요? 우리가 받은 쓰레기를 그대로 돌려주는 꼭소리입니다. 잘했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비킴 고래의 꿈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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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령 분신 김지 아 사진, 사진이요? 네,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교교 사진 교교 여기 앞에 이거 지난번에 여기서 찍었나? 저 안 찍었어요. 5월달까지 하나, 둘, 셋. 아, 그래. 오버키 저 난 거. 하나, 둘, 셋. 이거 뭐에 찍어놓을래? 아, 미스트. 오늘 뭘 했, 하긴 했니? 급하다, 사진. 얼른. 노가리 좀 찍어요? 노가리. 노가리. 뭘 노가리를 찍어. 두 개 찍어야 되잖아, 그쵸? 실은 놈, 실은, 이거 실은 놈. 찢어놓을까요? 나 핫도그. 아, 냄새 드세요? 나 어이가 없네. 진짜 쓰레기가 됐네. 이거. 이거 쓸 때 있나요? 요거 쓸 때 있나요, 혹시? 이거요? 예. 네. 요거 작가님 드리려고 했는데. 작가님 좀 드세요. 드시면서 하세요. 드시면서 하세요.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드시면서 하세요. 자, 가겠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막기 전에 얼른 가셔야죠.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어요. 나도, 네. 나도 네. 누가 와가지고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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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니다. 아,